네, 오늘 한겨레 신문 2024년 7월 8일자 기사네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하면 동북아에 악영향이란 기사입니다. 뭐 한센동 중국 정법대 교수가 썼는데 뭐 중국 입장에서 약간 엄포를 놨네요. 한국의 행동은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야 우리 한국산 그 군사무기가 정확도도 있고, 여러, 지금 세계적으로 값도 저렴하면서 견고하고 그러니까 사방에서 지금 한국 무기를 지금 구입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한국 무기를 우크라이나에다 보내면은 동북아시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책임 갖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했네요. 중국 정법대 한반도 연구센터 주임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아태 지역 안보 등을 연구하는 한센둥 국제정치학 교수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 밀착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지난 1일 베이징에서 만난 그런 북러 정상회담에서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된 배경에는 한국의 대미 편향 외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북러 정상회담 다음날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수 있다고 밝힌 것은 그것도 너무 빠르고 과격한 결정이었다며, 중국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한미일 삼각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대부분의 질문에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한 한 교수는 이 답변을 할 때는 중국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한미일 삼각혁명을 삼각동맹이라고 표현했다. 아이고, 이게 날라가 버렸네. 이게 날라가 버렸어. 하는 도중에. 지금 이 정치적인 지금 글을 썼는데 계속 Y 기업의 하수인들이 우리 집에서 살면서 이 인터넷으로 장난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내 내용은 그 교수가 한국이 우크라이나 살상 그 무기를 갖다가 제공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할 거다. 동북아시아에 한국 저기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주지 마라 이거죠. 뭐 푸틴도 굉장히 그 저기 저 북한하고 러시아가 만약에 한반도 전쟁 시에 저기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러시아가 모든 걸다 동맹을 맺고 다 같이 옛날 6.25 때처럼 돕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참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동맹들 뭐 물론 우크라이나하고 동맹은 아니지만 그쪽 편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나토가 동맹이다면 우크라이나에 당연히 한국 군사무기를 보내야 되겠죠. 그러나 동맹은 아니에요. 나토 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엔의 모든 조약을 다 전쟁 물자는 안 보내는 거죠. 한겨레 2024년 7월 8일 기사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하면 동북아에 악영향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로는 러시아 푸틴의 북한 방문과 북러 동맹을 한반도의 긴장감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은 자체 핵을 무장해야 하고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무기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봐요. 뭐 중국 교수가 뭐 자기들 입점에서 그런다 하지만 우리는 또 국내적인 입장에서 우리 한국 국민들과 이 한반도에 전쟁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나토 회원국도 아닌데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무기를 제공해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국이 나토에 가입을 한다면 문제는 달라지죠. 나토 회원국이 되면 회원국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같이 도와야 되니까 한국산 무기는 당연히 가게 되지만 지금 나토 회원국이 아니고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에 뭐, 한국하고 일본, 호주가 지금 계속 3년째 초대를 받아서 윤 대통령이 지금 오늘 출발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쪽에서도 우리 한국이 굉장히 좋은 무기를 많이 생산하는 그 넉넉한 총알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나토에다가 끌어들인다면 자기네들한테 좋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나토 가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에다 제공한다면 우리나라가 보호받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섣부리 하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한겨레 2024년 7월 8일자 기사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하면 동북아의 악영향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만 이렇게 정치라든지 그할때 날려버리고 별짓을 다 해요. Y 기업의 하수인이 지금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의 30배 카듐을 배출해가지고 저기 구미 대구 부산 시민들의 젖줄을 오염시키고 있는 Y 기업이 지금 35년째 우리 임대와 매매를 방해치고 지금 독가스를 보내고 이렇게 인터넷 글을 방해치고 지금 날려버리고 이 짓을 합니다. 참, 이 어떤 간증이라든지 그 정치에 특히 더 그래요. 지금 쓰는 도중에 날려버리네요. 세 번째만 날렸어요.